야, 그래도 아니 파충류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지하 상가를 샀다는 것 자체가 진짜 대박이다. 순수하게 파충류로 열심히 네. 일해가지고 번 돈이잖아 이게. 사장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서른입니다. 저생각보다. 그러니까 얼굴 아니 세월의 풍파로 얼굴로 다 맞으신 것 같아.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파충류 톡 김군 채널은 전 국민의 즐거운 행사 랩타일 페어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오늘 방문기는 인천 부평에 위치한 파충류샵 SM기코 방문기 영상입니다. 근데 왜 더빙으로 인트로를 준비했냐고요? 사실 실수로 영상을 날렸습니다. 무튼 이번 영상에도 다양한 생물과 즐거운 방문기를 준비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SM기코에 도착을 했는데 입구 전경은 이렇거든요. 안쪽으로 한번 쭉 들어가 보면 와 전경 어마어마합니다. 아, 저기 사장님 계시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샵이랑 좀 다른 이제 레오파드 데코를 좀 전문으로 하는 파충류샵을 운영하는 SM기코라고 하고요. 이 카메라가 좀 떨리긴 하네요. 지금 한몇평 규모 정도 되죠? 한 80평 정도 규모는. 와, 근데 인테리어가 지금 천장에 전구를 몇 개를 때려 박아 놓으신가요, 지금? 원래 사장님 여기 당구장이었거든요. 아, 여기가 당구장이었어요, 원래? 당구장에는 뭐 안쪽에 당구다이도 있고. 아, 진짜요? 당구장 이쪽이 당구장. 잠깐만, 여기. 여기 진짜 튼튼한 축양장. 근데 이 위에 어항을 세팅해 놨네? 있잖아, 이게 어항 축양장에도 비싼 거 아시잖아요. 아, 네네네, 그죠, 그죠, 그죠. 좋은 겁니다. 앉혀지니까 어항에 지금 어떤 생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피크벨리 사이드 내기랑 아우 애기라서 상당히 귀엽습니다. 네, 이때만 귀여운 이제 크고 나면 진짜 등갑이 네. 막 어마어마하게 커진 애들이라서 아 핑크벨리 이게 딱 보면 배가 이렇게 네. 사이드 넥 터틀이라고 이제 목도 길고 그죠? 맞아요 맞아요. 아 여기 물 안에 이 식물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원래 이게 물에 사는 식물인가요? 그런 건 아닌데 거의 이제 수경재배도 많이 하고 풀 상태를 보니까 수강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잘라줘야 돼가지고 얘는 지금 물에 빠져서 죽고 있는 거죠 지금? 방치한 거죠. 아 알겠습니다. 이쪽에 또 보니까 재밌는 친구가 있어요 보니까 초갈라 와 진짜 보기 드문 잡돔 여기 이제 근데 레드백이라서 더 이뻐요 사장님. 와 색깔 진짜 이쁘다. 네. 얘들이 초식이죠? 완전 초식이에요. 완전 초식. 야 생긴 거는 진짜 완전히 다 씹어 먹을 것처럼 생겼는데 외형 진짜 멋지다. 장난 아니다. 얘 네, 레드백 확실한 레드백. 초갈라들도 들어오다 보면 네. 레드백을 들어왔는데 레드백이 아닌 경우도 많고. 아 빨간색이라고 하는? 빨간색이 아닌 애들도 베이지 톤으로 변하고. 네 그죠, 맞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특이한 비주류도 되게 취급을 많이 하시고. 와 이쪽에 나 아까 전에 살짝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지금. 전부 다 크레스티드 개코인데 자세히 보시면 네. 이게 단풍 나뭇잎에 네, 크레들이 막 매달려있어요. 주렁주렁 매달려있어요. 나뭇잎에 크레가 막 수십 마리가 매달려있는데 야 이거 일반인들 보시면 아니 어떻게 이런 환경이 사육이 가능한가. 원래 네. 크레스티드 개코인 단독 사육이라고 알고 있는데 많이들 놀라세요. 사육법이라는 게 좀 정답은 없다고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레게하던 사람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해보니까 이게 제한이 좀 있기는 해요. 이제 태어나는 순간부터 같이 합사를 하면 네. 안 되죠. 네. 합사. 네. 그리고 이제 먹이를 진짜 넉넉하게 주셔야 돼요. 아 먹이도 많이 넣어줘야 네. 되고 네. 태어나자마자 같은 알에서 나온 애들끼리만 그쵸. 모아야 된다. 그쵸, 비슷한 사이즈끼리. 그러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야 이게 진짜 괜찮은가 했는데 보다 보니까 좀 자연의 느낌이 좀 겁나 웃겨요. 애들 귀여워요. 막 나뭇잎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크레가. 일단 전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크레가 이제 나뭇잎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예, 그런 축양장들입니다. 건강 상태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자유를 맨날 해요. 슈퍼보들 맨날 줍니다. 아, 밥 매일 줘요? 매일 주고, 귀뜨라미도 네. 웬만하면 이제 솥자리 맨날 풀어주고. 예, 되게 건강해 보여요. 제가 이거 촬영 와서 빈말하는 게 아니고. 네.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장님한테도 특이한 방식이니까. 네, 사장님 여기 혼자서 보시는 거예요, 매장? 고정 직원이 한 분 계시고, 알바생이 한 3명 정도 있고. 여기저기 둘러봐도 다 생물이 꽉 차있거든, 지금. 네, 꽉 차있고. 혼자는 그렇지. 절대 못하고. 아, 혼자는 절대 안 된다. 죽어요, 진짜. 와, 가시거부. 네.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 친구들이 또, 국내에도 많이 없었죠. 이번에도 업체분들이 막 관심 많이 가지시고. 이거 식성이 어떻게 되죠, 얘들은? 제가 잡식이라고 듣긴 했거든요. 식권 사장님한테 데려왔는데. 아, 그걸 대놓고 이야기했대. 옛날에 제가 이제 샵 오픈을 데려왔는데, 생각보다 채식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별의별 거 다 잡아봤거든요. 애호박, 네. 바나나. 가끔 슈퍼푸드도 먹더라고요. 와, 진짜 말 그대로 잡식이네. 네, 맞아요, 진짜. 되게 특이하고, 등감류도 먹고, 크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등감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기 다 괜찮은데, 크면서 없어집니다. 아 가시가 크면서 없어진다. 네, 크면서 성체되면서 이제 점점 동글동글해진다. 네. 아, 진짜 별의별 거 다 키우는구나. 이게 그냥 이쁘면 저도 데려오는 편이에요. 웬만하면 브리더 활동하다가 네. 지금 샵으로 넘어오셨잖아요. 어떠신가요 지금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신경 쓸 게 많아지긴 하는데 네. 또 재밌긴 해요. 사실 이제 브리더 할 때는 사실 이제 매니아들밖에 못 만나잖아요. 샵으로 나오니까 입문하시는 분들이랑 네. 좀 귀여운 친구들이 많잖아요. 다양한 손님 층이 워낙 네, 다양해지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좋아하는 그 에너지도 또 저한테 오니까 재밌더라고요. 브리더 네. 샵 둘 중에 어떤 게 나은가?
봄맞이 벚꽃특집으로 랩타일 페어가 3월 30일에서 31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 4월 6일에서 4월 7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도합 3,000평 규모의 역대급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 이게 그래도 샵이 좋은 것 같아요. 아, 봐주면 샵이 좋다. 네, 샵이 아, 이거 사람 성향 차이니까. 그럼요, 이제. 난이도는 그러면 어떤 게 더 어렵나? 난이도 아무리 샵이 어렵죠. 샵이 어렵다. 어려운데 샵이 더 재밌다. 네, 샵이 더 재밌다. 아, 좀 힘내고 좋아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자, 여기 되게 재밌는 친구 있던데. 와. 멜라 블루텅. 멜라니스틱 블루텅. 맞습니다. 와, 진짜 이쁘다. 사실, 국내에는 수컷은 좀 몇 마리가 있어요. 암컷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저 혼자 있을 겁니다. 원칙도 이번에 시도는 하고 있는데 한 4-5년 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웨이팅 한 건 많이 봤어요. 그래도 잘 안 돼요. 초보자분들이 보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 블루텅 특징 같은 거 간단하게 뭐 설명해 주세요. 아, 외칭 말 그대로 이제 혀가 파래서 블루텅입니다. 이 친구들은 진짜 다 잘 먹습니다. 뭐 슈퍼푸드, 게사류, 뭐 해외에서 게사류로 많이 키우잖아요. 네, 뭐 사이즈가 좀 커지긴 하나 사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블루텅 매력이 뭐냐면 팔다리가 다리가 너무 짧죠. 진짜 짧아. 하찮아요 진짜. 네, 이게 호불호가 일반인들한테 좀 나뉘는데 어떤 분들은 팔다리 짧아서 너무 귀엽다고 너무 귀여워요. 좀 위협받으면 그 공처럼 말고 몸을. 아... 나는 지들의 방어수단입니다. 아, 야, 나 좀 기분 안 좋아. 네, 맞아요, 맞아요. 말고 있잖아요, 지금. 아,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그런데. 말고 있었고요. 좀 물건을 하진 않아요. 생각보다 순한 애들인데. 아, 진짜 멜라니스틱 블루텅 네. 진짜 예쁩니다, 이게. 멋있어요. 여기는 T플러스 알린 블루텅. 이 친구는 아까 보셨다시피 노던, 이스턴 쪽인데, 이 노던 쪽이 제일 크거든요? 얘는 아... 노던 쪽이라 덩치가 좀 더 커요. 진짜 크. T플러스 알린의 매력이 이런 애매한 색감이 나는데, 진짜 비주류긴 한데, 그래서 국내에 저 혼자 데리고 있습니다. 국내에 한 마리밖에 네, 없어요? 네, T플러스 알린은 한 마리에요. 근데 저는 얘네가 좋아서. 아, 블루텅 진짜 진심으로 좋아하시네. 네, 저래. 아이고, 뭐야, 알았어.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항상 수컷 아니야, 수컷 아니야. 아, 시작. 왜 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얘네들 풀링이 끝나지 얼마 안 됐어요. 50기라서 수컷넷 같으면 아시잖아요. 수컷끼리 싸우고. 아, 얘도 수컷이구나. 네, 진짜 수컷이라서 지금. 이 외관 이렇게 보면 정말 좀 특이하게 생긴 게 있어요, 진짜. 별명이 개마뱀인데. 네. 개마뱀인데 이제 걱정이 되면 좋지 않습니다. 아, 비어디 조그만한 애기들 네. 진짜 많네. 아, 귀여워. 이때는 비어디들 합산할 때 주의점이 먹이 진짜 자주 안 주면 진짜 많이 식성이 워낙 좋아가지고 조금 배고파도 막 꼬리를 갖다가 밥으로 착각하고 네. 막 울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애기들 너무 귀여워요 진짜 애들. 맞아요. 애기 때 속아서 많이들 들어가시죠. 속아서? 아니 저는 근데 큰다고 말씀드립니다. 애들이 애기 때는 이렇게 귀여운데 최대 크기로 했을 때 60cm 넘게 자라기 때문에 어 친구들이 봐서 진짜 많이 커져요. 사장님 이거 제가 듣기로는 사장님 이거 파충류 해가지고 이 건물 지하를 매입을 네,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레게 할 때. 와 대박이다 진짜. 거지. 이거 몇 년 파충류 해가지고 돈 모아서. 호흡으로도 했고 뭐 레게로 거의 주된 수입을 벌어서 한 거니까 3, 4년 열심히 본 거죠. 어차피 사장님 건물이니까 말해도 됐잖아요. 얼마 주고 샀어요? 저는 한 여기 한 1억 5천 정도 주고. 야 그래도 아니 파충류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지하 상가를 샀다는 것 자체가 진짜 대박이다. 순수하게 파충류로 열심히 네. 일해가지고 번 돈이잖아 이게. 사장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34살, 저생각보다 그러니까 얼굴 아니 세월의 풍파로 얼굴을 다 맞으신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농담이고 우리 SM 사장님이 진짜 열정적이시고 진짜 파충류에 대해서 진짜 진심이신 분이거든. 오늘 이렇게 샵 한번 둘러봤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 이제 뒤에 메인... 보시면 메인룸이 있는데 와 여기가 진짜 안에 방이 미친 듯이 많은 개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레오파드가 몇 마리 들어있어요? 이게 맨날 태어나니까 다르긴 한데 네. 한 3-4천 마리 정도 있습니다. 와 미쳤네요. 몇 개도 있으니까 어, 됐다. 이제 먹을 거야 아마. 등 뒤에 다 와 있어요. 뭐 하는 거야. 자, 그렇죠. 여기 이제 뭐야 벌써 사라진 거야? 네 그럼요. 얘네들 영상에 한 마리만 더 줘 빨리. 이제 좀 사냥은 확실히 제약으로 잘 될 것 같아요.